얼마든지 원망이가 좋아! 나 참 귀엽군! 이제 슬슬 클라이맥스로군. 데이비드 녀석 생각보다 잘하는데. 그러게 말이야. 설마 여기까지 해낼 줄은 몰랐어. 이대로 가다가 정말 데이비드가 이겨버리겠는데? 또 네 녀석들이냐? 죽고 싶어서 튀어나온 거냐? 그런 거라면 여기서 죽여주겠어! 아직도 전의가 넘치는 모양이네? 자기 팀이 데이비드에게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걸 알고서도 그런 전의가 남아있을까? 뭐?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? 너희의 고용주였던 벌처스도 결국 데이비드의 계획대로 움직인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거지. 애초에 벌처스의 사장을 구워 삶은 건 데이비드야. 그리고 너희는 철저히 그 사장의 지시에 따랐지. 그 모든 게 데이비드의 계획이라는 걸 모르고 말이야. 벌처스의 사장과 세계 정상들의 미랴. 그건 보통 스캔들이 아니야. 그게 터져버린 덕분에 데이비드는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계획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지.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인 데이비드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고 있었을 뿐이란 거야. 바보, 바보들이라니까. 뭐, 그래도 전부 다 바보들은 아니었어. 벌처스의 관계자 중에서도 데이비드의 계획을 눈치챈 사람이 있긴 했지. 그래, 감시관 홍시영이었나? 그 여자는 그래도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더군. 그녀는 데이비드가 이 일에 개입해 있다는 걸 눈치챘어. 하지만 눈치를 채고서도 일이 흘러가게 방치하더군. 그러는 편이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한 모양이야. 아, 정말 매력적인 인간이었어. 죽어버린 게 아깝군. 금망할 여자가 죽어서도 사람을 열받게 하는군! 이제 알았겠지? 너희가 철저히 데이비드에게 이용당해왔다는 사실을. 그럼 너희가 이제 와서 데이비드를 이길 수 있을까? 닥쳐! 그 녀석들이 날 이용했다면 넌 당한 만큼 돌려줄 거야! 허세부리긴 약골 주제에.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. 너희가 정말 데이비드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말이야. 너희는 절대로 그를 이길 수 없어.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은.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.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말이지.